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해도 해도 너무 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예 윌치어 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사유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임대를 추진했다가 한인사회 강력한 비판 속에 철회했습니다. 그랬던 한국학원 이사진들이 다시 단기 임대를 몰래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장기 임대를 하겠다고 한인사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윌치어 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모두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진들의 정당한 결정이라면 한인사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12명의 이사진 중에 당연 이사인 교육영사를 제외하면 겨우 6명인 이사들. 이들 6명은 책임은 외면한 채 끝까지 한인사회의 공동재산만을 혹시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